아홉 번 하셨는데 암이 다 치유가 된 건가요? 그래서 호전이 된 건가요? 아, 아홉 번 해서 암이 다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 안 없어졌나요? 아직 부신의 암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부신의 암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항암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혈모 세포를 하자 해서 이제 의논을 하게 된 거죠. 조혈모 세포가 이게 뭔가요? 조혈모, 우리가 조혈모는 골수에서 이제 뼈를 만들어낸다 해서 조혈모인데요. 조혈모 세포는 우리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났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몸속에 있는 조혈모를 다 없애고요. 새로운 걸 집어넣습니다. 본인이 뭐 수집한 거든지 남의 걸 넣든지 하는 게 그게 조혈모 세포 이식인데요. 뭐 조혈모 세포 이식하면은 거의 한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대변도 아유. 못 보고 뭐 거의 몸이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했다가는 여기서 살아남아서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3개월이라도 집에 가서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너무 병원에 내가, 오래 계셨으니까. 예. 그래서 집에 가서 3개월이라도 내 생활을 편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거부하게 된 거죠. 잠깐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예.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 PET CT를 찍었더니 양쪽 그 부신에 아직도 지금 일하고 있는 덩어리가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더 해결하기 위해서 조혈모 세포를 맞습니다. 해봐라 이렇게 이제 했더니 환자가 더 이상은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하고 외래 경과 관찰을 원한다. 즉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확인만 받겠다 이러고 이제 퇴원을 하신 거죠. 그러면 뭐 거예요. 결국은 돌아가실 생각을 하고 좋다. 그리고서는 결심하신 거예요. 퇴원한 게. 예,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야, 이거 힘든 건데 결정이. 그럼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 치료는 안 하시고. 예. 어떤 시간을 가지셨나요? 이제 가셔서. 병원을 떠나서 자연에 돌아가서 자연의 그러한 이치를 느끼면서 자연 치료를 하고 싶었어요. 자연인이 되신 건가요? 예. 요양을 하신 거고. 것이 이제 산속에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산속에 운동도 하고 거기에서 또 마음의 명상도 해보고 내가 3개월밖에 못 살면은 내가 여기서 즐거움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고 한 것이 이제 나의 퇴원 후에 나의 생활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했더니 무슨 일? 3개월에 의사 선생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어. 그리고 이제 그때 퇴원해서는 제가 1m, 5m도 못 걸어갔거든요. 근데 조금 걸으니까 2.5km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은 커지는데 내 몸 건강한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개월, 3개월, 5개월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시 오라 그래서 그때 다시 검사를 해보게 된 거죠. 네. 그랬더니 그때 사진입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그때 사진에 이제 동그랗게 있는 게 부신인데요. 네. 신장보다 더 커요. 부신이 7cm예요. 저게 재니까 양쪽에 7cm. 그러니까 저게 지금 암덩어리로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인데. 저것 때문에 내가 아파서 마약 진통제를 계속 먹은 거예요. 근데 6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난 다음에 찍었어요. 찍었는데 암이 안 보인다. 안 하죠. 양성자 단층 촬영을 해도 암이 없어졌고요. 없어져서 그러면은 3개월 후에 다시 찍어자. 그래서 그 박사님 하라는 대로 3개월에 또 찍고 그 다음에 3개월 찍고 6개월 찍고 계속 팔로우한 거죠. 했는데 없던 거예요. 오늘날까지 계속 없어. 결국은 5년 되니까 이제는 완치됐다고 오지 말라 그래서 만세를 부르고 떡을 한 판 냈습니다. 아니 이게 떡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게요. 영화 같아요. 영화. 그러니까요. 네.